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텍스백 세무회계 배규의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에 있어서 그 공제 대상 및 요건, 그리고 소득요건, 생계요건을 충족을 해야지만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공제가 본인공제와 부양가족공제입니다. 이거는 여기 해당하는 부양가족만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등본상의 모든 가족, 그리고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모두 전부 다 부양가족으로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면은 크게 요건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요건으로 나누어져 있으세요. 첫 번째, 관계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득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이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고, 네 번째, 생계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관계 요건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본인, 네, 근로자, 본인이 있고요. 뭐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 이렇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만 일단 기본적인 대상자가 되십니다. 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위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존속의 배우자는 가능하세요. 근데 내려가는 경우에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없죠. 여기에 배우자는 없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은 사이나 배우자는 이런 관계 요건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는 있는데 뭐 사촌이라든지 뭐 조카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관계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아예 기본적으로 배제가 되십니다. 이렇게 관계 요건이 충족됐다라고 한다면 또 소득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당연히 소득 요건에 뭐 없고요. 본인은 당연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부양가족 중에서 그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뭐 나이가 제한이 없는데요.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요, 네, 만 60세 이상이셔야 되고, 그리고 자녀인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대학생, 22살 먹은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20세가 넘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녀 관계 요건,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하더라도 나이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는요,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계 요건이 있습니다. 생계 요건이 있는데, 직계 존속은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 주민등록 등본상의 동거 가족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셔야 되고, 하지만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를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일시 퇴거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주민등록 등본상에 되어 있지 않고 또 같이 살지도 않아요. 부모님이. 이런 그 지방에서 거주를 하시고 나는 서울에서 거주를 하고 그런 경우에 부양가족 공제가 될까요? 라고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등본상에도 같이 올라가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으시고 나이가 60세가 넘었다라고 한다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를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돼서 이렇게 1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요, 주민등록 증상의 동거 가족이셔야 되고요. 일시 퇴거는 인정을 하지만 별거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이 거주를 해야지만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그 세부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밑으로 자녀에 대해서는요, 피가 섞이지 않은 사위나 그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직계비속이 장애인인 경우에 그 장애인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장애인의 나이 요건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 요건을 따지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0년 올해 좀 합리적으로 개정이 된 부분인데요. 직계 존속 부모님이 재혼을 하셨을 경우에 그 배우자를 직계 존속이 사후 사망하셨을 경우에도 부양하는 경우 네, 공제 대상 요건에 부합한다라고 보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요건 중에서 관계 요건에 대해서 아까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형제 자매 배우자는 관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1단계로서 그 관계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첫 번째 페이지 도표상에서 소득 요건에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소득 요건이라는 이제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소득 금액 100만 원이라는 것은 그 계산을 할 때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하고 소득 구분별로 인정을 하는 필요 경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조금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한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을 하고 분리과세 소득을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득 모든 총액에서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는 이제 같은 말인데 총 수입 금액 소득 총액에서요. 비과세 되는 소득을 빼고 분리과세 되는 소득을 차감을 하고 그리고 필요 경비를 여기 해당하는 필요 경비를 다 차감을 했을 때 그 금액을 소득 금액으로 봅니다. 그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인정이 되는 소득에 따라서 인정이 되는 필요 경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요, 필요 경비를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나 배당 소득에 해당하는 그 모든 수익 금액이 필요 경비가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은 이제 전부 다 소득 금액으로 보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자 배당 소득 금액 중에서 종합 소득 금액에 포함이 되는 금액은 연간 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합산을 해서 종합 소득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 소득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소득 요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요, 그 총 수익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 그 경비를 필요 경비로 보고 있고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경비 별도로 인정이 되는 경비가 없지만 대신 근로소득 공제액이라는 것을 총 급여액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차감을 해주는 금액이 있는데요. 그 금액을 차감하고 나서의 금액이 이제 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은 연금소득 공제액을 차감해야 되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인 경우에는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는 금액이 취득금액과 자본적 지출액 그리고 양도비용을 차감하고 나서의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지만 소득 요건에 부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원칙상으로 보게 되면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500만 원인 경우에는 여기 근로소득 공제액을 공제하고 나서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 되세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총 급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생계 요건을 또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요. 생계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 생계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 현실적으로 같은 생활 자금으로,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기본적으로 뭐 자기 그 배우자라든지 뭐 직계 비속이라든지 직계 존속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생계 요건에 부합을 하려면 소득이 없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 요건을 충족을 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서 나머지 부양 가족에 대해서는 거주자 본인과 주민등본상의 동거 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한 거를 좀 보여드리면, 첫 번째 표에서 여기 생계 요건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생계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생계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본인은 생계 요건이 없고요. 배우자도 없고요. 그리고 직계 비속도 없습니다. 나머지 직계 존속과 그리고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계 요건이 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